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엄마와 함께 젤리전문점 미니비니에 왔는데요. 미니비니에서 제가 그동안 캔디와 젤리만 샀었는데 미니비니에 초콜릿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와 함께 미니비니에서 초콜릿을 사보러 갑니다. 미니비니 여기 가게에서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눠있는데요. 이쪽은 젤리랑 이제 사탕 주로 팔고요. 이쪽에는 초콜릿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엄마와 함께 이쪽에서 초콜릿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사러 가볼까요? 출발! 아, 그리고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사러 가볼까요? 출발! 와, 여러분 여기 초콜릿이 진짜 많아요. 이 초콜릿을 골라보도록 할까요? 차례차례 다 먹어봐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고르긴 뭘 골라. 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오. 아몬드 다크 초콜릿이래요. 오, 아몬드. 마이린 아몬드 드림 초코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4개 정도 사볼게요. 홀랜드 민트향. 이거 색깔 너무 예뻐. 오, 이거. 아, 동글동글. 귀엽다. 이거 진짜 초코가 초콜릿 가루품이라고 써있긴 한데. 얘도 많이 떠졌어. 그린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하네요. 마이린 이거 먹을 거야? 저는 크림밀크? 네. 일단 한 두 개씩만 사오자. 그래. 프레츠 보이 초콜릿 안에 과자 들어있는 거. 과자 들어있는 거 초피첼 리플 초콜릿. 얼룩덜룩한 색깔로 엄마가 넣어볼게요. 여기 약간 돌 같죠? 그리고 밑에는 포알 초콜릿. 오, 이것도 귀엽다. 에스프레소 초콜릿. 또 커피 냄새 나는 초코도 맛있어. 야, 그거 맞다. 그 초콜릿 쪽에 71% 있잖아요. 아, 다크? 네. 그 향이 나요. 여기서. 사과향 초콜릿. 사과향? 예쁘다. 이거는 녹차 맛 초콜릿. 와, 이건 뭐야. 녹차 맛이라니. 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쿠키 앤 크림 초콜릿. 아, 두 개. 두 개? 엄마가. 잘해서 두 개 산다. 레몬향 블루베리 맛 초콜릿.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빵 아니에요. 빵 파스텔 사이버 초콜릿. 파스텔 이 들어있나? 월너트 브릿지 믹스. 작은 사이즈로 하나 넣을게요. 미트 초콜릿 파인애플. 파인애플 맛. 오, 신기. 파인애플 맛은 과연 어떤 맛일지. 카푸치노 맛 비스킷 초콜릿. 엄마가 좋아하는. 내가 그럼 한 두 개 살까? 캐슈넛 캐러멜 페티스. 어, 이 엄청 크다. 엄청 크네. 어렵지만. 오, 여기 막 캐슈넛이 막 엄청 들어있나 봐요. 견과류가. 캐슈넛 맛있는데. 맞아요. 캐슈넛 맛있지. 쟤는 베어 구미 초콜릿. 오, 이거는 그 베어 구미 있잖아요. 굼젤리. 그거를 초콜릿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안에. 아, 그 말은 아니죠. 젤리가 들어있나? 베어 구미 모양 초콜릿. 아, 알겠어. 그런 거겠죠? 여러분, 초콜릿 안에 젤리가 들어있진 않겠죠? 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해시 초콜릿. 얘는 많이 나오죠. 이만큼만 사요. 엄청 많다. 이거 한 네. 2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아,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맞아요. 이런 길쭉한 거. 거. 아, 맛있다. 퍼스토. 얘는 돌과자. 아니, 돌사탕. 초콜릿. 엄마 손톱 색깔은 똑같아. 요구르트 맛 동물모양 크래커. 안에 크래커가 들어있나 보네? 네. 오, 요구르트 맛. 밀크 초콜릿 아몬드. 이거 마이린이 맨날 이거 편의점에서 사먹는 건데. 다크 초콜릿 전복 피넛츠. 오, 이거는 땅콩 들어있대. 오,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퍼가지고 이런 거 넣었어? 엄마는 초콜릿. 이거는 민트칩 말트볼. 오, 민트칩 어때요? 좋아합니까? 저는 저번에 민트만 먹었는데 엄청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요구르트 맛? 마이트볼. 마이트볼. 마이트볼이 뭐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초콜릿 3개. 이거는 밀크 초콜릿 마이트볼. 바리스타 브랜드 에스프레소 빈 초콜릿. 오, 이거 이제 바리스타가 골라준 거. 색깔이 예쁘네요. 이건 다크 초콜릿 레이즌. 이거 뭐 들었는지 알아요? 뭐예요? 감포도. 감포도가 들었어요? 이거는 밀크 초콜릿 피카. 이거 피카도 들어있네. 이거 파이 같은데
많이 있는 호두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호두 반개가 통째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엄청 크네요. 그래서 그래서 초코 사이즈도 엄청 크고. 네, 너무 커피 노스티드 헤이즐넛. 이건 뭐예요? 막 바로 붙이는 거 같아요. 이거 막 왠지 쓸 것 같은 이미지들이. 하냐, 하냐, 하냐. 니크 초콜릿 크랜베리. 이건 크랜베리가 안에 들어있는 거.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이 초코가 먹으면 초코 달콤함도 있고 그 다음에 크랜베리의 새콤 달콤함도 있어서 맛있거든요. 엄마가 새콤한 걸 좀 좋아하잖아요. 네, 엄마가 신 거 못 먹는데 신 걸 좋아하죠, 여러분. 밀크 초콜릿 오트필로. 바삭바삭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저기 모양이 그거 닮았다. 첵스 시리얼.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프리체 초콜릿이네요. 이것도 과자가 들어있는 건가요? 네, 과자에 초코가 달려있는 건데 이거 이 모양 빵 되게 맛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인다. 그래요? 아, 이거? 아, 이거 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한약 먹으면 맛있을까? 여기 보니까 밀크 초콜릿 프랄린, 뭐 밀크 초콜릿 프랄린, 아, 라임맛, 코코넛 맛 프랄린, 라즈베리 맛 프랄린, 자몽 맛 프랄린 이렇게 있네요. 이 중에서 우리 하나만 사볼 건데 마이린 어떤 거 사면 좋겠어요? 저는 라임. 라임? 아, 네. 마이린 역시 좀 식감이 좋아해요. 몸먹도 좋아요. 레몬 맛이 있으면 레몬을 샀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이 축구, 농구, 야구공도 있는데 어떤 거 사나요? 저는 뭔가 농구공 느낌이에요. 그래요? 마이린 거로 농구공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거 동글동글 미소 초콜릿. 이거 어릴 때 이거 금색깔 완전 많이 먹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거 하나 사봅시다. 이렇게. 와, 이게 금이면 좋겠다. 이쪽 안에도 초콜릿이 있어요. 이거 요구르트향 플레이크 플러스 또 초콜릿. 맛있겠다. 맛있겠어? 안에 막 과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모양이 우쭈쭈쭈해요. 그리고 옆에는 다크 초콜릿 피넛츠 플러스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이거 뭐 부정이 같다. 부정이. 부정이? 이거는 밀크 초콜릿 쿠키 클러스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런 과자 안에 들어있는 거 굉장히 맛있다.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아몬드 티라미수. 속에 아몬드 들어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코코아 도시드 아몬드. 코코아 맛있는데 맛있다. 아이스 코코아 와일드 블루베리 아몬드. 이거 진짜 블루베리 맛이 날 것 같아. 색깔도 예쁘다. 저는 스트로베리 더스티드 아몬드. 이거는 뭐 색깔은 그닥 예쁘진 않은데 스트로베리 향이 날런지. 저는 스노우 더스티드 아몬드. 스노우 하얀 가루가 왕창 묻어있는. 이제 마지막 코너네요. 요구르트 향 초콜릿 스트로베리. 이거다. 이거 진짜 스트로베리 모양. 요구르트 향 초콜릿 파파야. 파파야가 들어있나요? 이제 파파야 중독에서 엄청 많이 봤는데. 코코아 도스티드 캐슈넛. 네, 이거는 아까 아몬드가 있었는데 이 속에 캐슈넛이 들어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밀크 초콜릿 크랜베리. 이 안에 크랜베리 들어있는 건 아까 비슷한 종류를 샀었죠. 얘는 다크 초코 크랜베리. 이것도 속에 크랜베리가 들어있나 봐요. 캐슈넛 초콜릿. 얘는 밀크 초콜릿 브라질넛. 엄청 크다. 브라질넛이 되게 큰 견과류여가지고 되게 큰가 봐요. 우리 큰 거 하나 사보자. 더 큰 거로. 이야. 두 개? 두 개 하나만 살 거야. 이미 많이 샀어. 우리가 산 초코의 양을 봐요, 벌써. 이만큼이야. 그래, 이제 계산하러 가야겠죠? 14,288원. 네, 오늘 미니비니에서 파는 모든 초콜릿을 사봤는데요. 와, 금빵빵이야, 완전. 이제 집에 가서 먹어볼 텐데요. 여러분, 조만간 이 미니비니 초콜릿 먹방 영상도 올라오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린TV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또 만나요. 그럼 안녕!